날씨 관계로 2분 정도 이른 지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및 대입제도의 큰 그림을 발표를 대통령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동안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시감기 교육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이 황폐화되는 것을 체험, 탐구, 토론 중심의 사고력 위주의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꿔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또 입시 과잉 경쟁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대업 도입에 맞춰 수능 개편안을 교육부가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이고 이 수능 개편안은 수능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대입제도의 운영과 함께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만 지난 10일 1안과 2안을 발표했고 1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로 확대하는 안이었으며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이었지만 1, 2안 모두 미흡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지난 4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부가 1안을 중심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일부 과목 확대안으로 도입될 경우에 학교 교육에 더욱더 퇴행적인 구조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기되고 있는 추가 보완책들을 더해서 6대 핵심사항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인수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서한의 형태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우리는 대통령님께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안이 확정되기 일주일 이전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3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학 입시 변별력 등을 이유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안을 강조하는 등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교육부도 8월 10일 수능 개편안으로 두 개 시안을 발표하면서 그러나 수학, 국어 등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일환을 선호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일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책 목표와 완전히 충돌되는 안입니다. 2년 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2018학년부터 적용될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만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정부는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 지나치게 많은 지식 습득으로는 아이들이 창의 융합적 능력, 공동체 정신, 의사소통 능력, 심미적 능력을 길러내기 어렵다 보고 수업과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내신과 대입제도도 그 취지에 맞게 바뀌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해서 이번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수능 정책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취지를 살리면서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복수안을 내세운 것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복수안 중에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란은 너무나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설명한 문제점으로는 암기식 풀이,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상대평가 과목 쏠림 현상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그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수능 개편 일환을 통해서는 달성하지 못한다고 교육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복수안을 제시하더라도 그 두 가지 시안 모두는 수능 제도 개편을 해야 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복수안을 제시할 때 그 안이 무엇이든지 결코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 문제 해소의 한계, 다양한 수업 혁신의 한계, 이런 문제점, 이런 우려가 단점으로 제시되는 일은 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2015 교육과정 구현에 국가적인 자원을 아무리 투여해도
결국 그와 연계된 수능 제도로 인해서 무력화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정책 목표는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도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아예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당혹스러운 수능 개편 시안이 나오게 되는지 살펴보니 변별력은 있어야 되고 패자 부활전은 없어지면 안 된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불공정한 금수저 전형인 학종이 확대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국민들의 일부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해서입니다. 대통령님,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된 일부 언론과 정치권, 특정 계층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민심과 거리가 먼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최근 문화일보사 수능 절대평가 지지율이 51%, 반대 목소리 28%,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찬성률 60%, 반대 39%, 이렇게 국민들 다수는 압도적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권과 상위권 대학들이 주장하는 소위 변별력이라는 가치, 그 가치는 그동안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킨 대표적인 적폐 기준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변별력이란 수험생을 예리하게 서열화시켜서 저 학생은 한 문제 더 맞았으니 서열 높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 이 학생은 한 문제 덜 맞았으니 그 아래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변별력이라는 장치로 지난 40년간 세계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날카로운 대학 서열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변별력은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특별한 교육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지난 수십 년간 타이타닉 호 같은 우리 교육에서 구명보트를 뺏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에 골몰했습니다. 고통과 눈물은 지나온 것으로 족합니다. 적폐 정부라 일컫는 박근혜 정부조차 대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변별력이란 가치로 새 시대의 교육의 흐름을 막지 않았는데 왜 촛불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또 누구는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 방황해서 공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정시의 존치 그리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위 패자 부활전이라 일컫는 이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에 뒤늦게 눈뜬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2등급, 5등급 받는 학생들이 한 등급 더 올리기 위한 재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둘째,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경우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별도 트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장치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패자 부활전이 의미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수생을 양산하는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 됩니다. 패자 부활전의 근본적 처방은 무엇입니까? 취업에서 학벌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를 얻도록 취업 정책을 관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승자가 가질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승자의 숫자를 정해놓는 현실을 넘어서 패자가 손해를 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몇 공약들은 그런 패자 부활전, 근본적 의미에서 패자 부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민들 말합니다. 내신의 비중 확대와 특히 불공정 깜깜이 금수저라고 비판받는 학종 확대 가능성입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확대될 때 내신 비중이 강화되고 내신 중심인 학종이 확대될 때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학종 준비 고통이 가중되거나 불공정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학종의 긍정적 측면만 앞세워 덮고 나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 오랫동안 학종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학종 전형 요소 중에서 비교과 전형은 모두 걷어내고 질 높은 내신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그리고 오지 선다보다는 논서술 평가로 질 높은 내신 체제를 구축해서 그것으로 대학 입시 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로 삼는 방식으로 학종을 대폭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들은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곧 개선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시안 발표 기자회견과 수능 공청회 발표 상황을 보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시와 또 고교 체제 개편 정책 등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정책을 공약화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그런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어떻게도 박수받기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니 외면하자는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날로 폭증하고 있고 아이들의 입시 고통은 날라이 깊어지고 미래 세대의 교육 역량은 허약해지는 백척간 뒤 위기 상황을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 시험은 물론이요 국가시험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세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사람을 경쟁시켜서 국가의 경쟁력과 회사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정책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기업 내부에서 생존 싸움에 골몰하느라고 하고 경쟁 기업과 싸우는 데 허약하다는 것을 모든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 국제적 기업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제 내부 협업의 가치에 눈을 뜨고 직원들을 한 줄 세워 경쟁시키는 상대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 인사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면서 교육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자 2015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놓고 협업능력, 공동체능력, 창의융합적 사고 같은 멋있는 교육 목표를 제시한 후에 정작 대학의 선발 변별력을 위해서 주요 과목들의 상대평가를 붙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의 관행에 묶여 못 따라온다면 일정 기간 정부가 설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가 설득은커녕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미래 교육의 흐름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득은커녕 이낙연 총리는 91점과 100점이 똑같이 1등급인데 어쩌다 보니 91등 받는 학생은 대학에 합격하고 100점을 맞는 친구는 떨어졌다면 그 친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절대평가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수 위주의 교육 질서가 오늘의 입시교육, 오지선다 문제풀이 교육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나라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그 문제의식이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일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새 정부가 허무는 해괴한 상황이 촛불정부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 그 이유는 바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들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종합 그림이 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별 정책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새 정책에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래 교육의 문제를 내다보고 그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니 관성적 사고와 부딪히기 마련이고 심한 반대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많다고 이를 포기할 경우에 나라 교육은 망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욕망의 배분 문제도 풀어줘야 되지만 새 시대 국가와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적 이해 분배를 넘는 가치의 선택도 해야 합니다. 물론 독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시민의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시민들에게 왜 그 정책을 추진하는지 밝히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 정책에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공약 배경과 취지를 잘 설명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개별 교육 정책들 간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그 종합 그림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하며 동시에 버리고 가야 될, 이별해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지 대조시키면서 제시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종합적 그림을 보고 사람들 가슴 속에 저렇게 하면 나라 교육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득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교육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의 모든 불만과 요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교육 정책들, 몇 가지 대입 제도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은 종합적 그림이 나와야지 사람의 불만이 줄어듭니다. 하나의 정책만 달랑 제시하고 다른 정책에 침묵하니까 그 정책이 교육에 관한 모든 불만에 타깃이 돼서 거리에서 난타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날 교육 정책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교육 정책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지 않고 파편화되어서 내놓을 때마다 공격을 받고 하나씩 좌초될 것입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무너지면 고교 학점제도 뼈만 남고 없어질 것입니다. 학점제를 위한 입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추진이 될리 만무합니다. 또 내신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면 현재 고교 서열 체제를 걷어내야 되는데 자사고 외고 문제 해결에 이렇게 미온적인 상태에서는 내신 절대평가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정책들은 연결해놓고 설명하면 서로에게 강점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만 떼어놓으면 힘을 잃고 약화됩니다. 하나씩 모닥불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불을 끌 의도가 아니라면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빨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이와 관련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연계 대책,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종의 획기적 개선, 내신 절대평가 추진, 고교 체제 정비, 취업할 때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 이걸 통한 패키지 정책을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정책들을 관통하는 미래적 가치를 도출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이런 미시적인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왔던 531 교육개혁 가치와 근본적으로 결별해야 이 패키지 교육정책 큰 그림이 국민들에게 잘 설득될 것입니다. 경쟁, 변별력, 수월성, 다양성 등 우리 교육을 지난 20년 동안 이끌어왔던 기존의 531 교육가치들 가운데서 미래시대도 유효한 가치는 무엇이고 결별할 가치는 무엇인지, 새롭게 추구해야 될 새로운 미래가치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을 국민들과 합의하고 그에 호응하는 정책들을 빠르게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과 기업과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함으로 가능한 일이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능숙한 문재인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직을 즉시 구성하여 1년 내에 걸쳐서 이것을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국가교육회의 및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이념의 토대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영역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성원합니다. 교육 문제의 난제를 직면하되 방향과 중심을 바르게 갖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감으로 국민들께 박수 받고 아이들의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는 첫 번째 정부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께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윤지 공동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하는 여섯 가지 요구사항.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51% 또는 60%가 지지하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고백한 수능 개편안이라는 폐기해야 합니다. 전과목 절대평가를 포함하는 이안을 중심으로 이를 수정 보완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국가교육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가치를 외면해서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로 올라갔고 민심이 격앙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이전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수능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이안을 선택하며 동시에 고교 학점제의 전제인 내신 절대평가, 학종의 획기적 개선으로 내신 사교육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넷째, 대학들과 일부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별력은 더 이상 고려해야 하는 제일의 가치가 아니며 구시대적이고 낡은 가치입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변별력 때문에 입시 경쟁은 지옥이 되었고 사교육비는 노후를 처당잡힌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상 더 이상 변별력을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로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2021 수능 개편안은 수능 개편안 그 자체만 따로 떼어 발표하면 큰 공경에 처하게 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안으로 가면서 국민들이 이 개편안에 대해 기대하고 비판한 것들을 반영하는 보완적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입시 3년 예고제를 인정한다 해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아직 몇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관련 교육정책 및 대입시 제도의 종합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교육 공약들 속에 담긴 미래적 가치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담론인 수월성, 경쟁, 수직적 다양성, 변별력 등을 극복하는 새 교육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을 발굴하고 이전 가치들과 결별하는 과정을 온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년 전 도입되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이끌어간 531 교육개혁 담론을 넘는 새로운 교육 담론 개발 과정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욘 531 교육개혁 포럼을 발족해서 1년에 걸쳐 이를 운영한 후 그 결과를 국가교육회의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 이념의 토대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 8월 23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고3 학생 딸아이를 하나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수능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고3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수능 상대평가가 얼마나 허구에찬 교육 이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능이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내신 시험보다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20년이 넘은 시험이 유형화돼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유형 문제풀이에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수능을 알차게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형편에 따라서 대치동에 신유형 문제풀이 강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십만 원을 들여서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대부분 그것도 잘 사는 아이들이 형편이 되는 아이들에 따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계층의 사다리라고요? 다 말짱 허구입니다. 수능 상대평가를 해서 0.1점 차이로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그 아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췄으면 이 학교 다니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패배의 의식만 같습니다. 수능 상대평가를 이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교육이 이대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이 시대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절차절명의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차분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아이가 오늘도 수능 문제풀이 유형을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달달달달 지식을 암기하고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영어 단어 철자 하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 빈칸에 맞는 문제를 잘 찍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0.1점 차이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 결과에 아이들이 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구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재수하고 삼수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요. 그것도 형편이 가능한 아이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발 수십 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가지고 아이들을 측정하고 실력을 재단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능 절대평가가 지금 당장 비록 많은 혼란과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이나 그 어떤 그 안에 담겨있는 사연도 저는 이해합니다. 제 아이도 수능에 목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좋지 않으니까요. 내신이 좋지 않으면 내신 경쟁에서 탈락된 애들은 수능에서 대박을 꿈꾸면서 더더욱 수능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수능에 목을 맨다고 해서 수능이 계속 가야 하는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교실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제발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다 과감하고 개혁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나아가서는 내신 절대평가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촉구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최송아 학부모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일부 언론에 수능 상대평가 그 기사가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언론에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언론사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배워왔던 20년의 그 30년의 낡은 교육체제 속에 다시 집어넣고 돌리는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고교 체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학종도 아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육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좋은 취재, 좋은 보도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제를 대입제도의 큰 그림과 함께 연말까지 확정하라라고 하면 확정하라를 3번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제를 대입제도의 큰 그림과 함께 연말까지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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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제를 대입제도의 큰 그림과 함께 연말까지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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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제를 대입제도의 큰 그림과 함께 연말까지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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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